네, 안녕하세요. 이혜원 대표님 발표에 이어서 이제 제가 기술 관련한 내용을 이제 발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메타버스, 이제 AR, VR, 그리고 MR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제 XR 쪽 기술이 이제 메타버스에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체적인 틀들 안에서 창작 관련 기술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포커스는 이제 여러분 이제 수강 대상이 예술가니까 예술 작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생각들을 어떤 식으로 메타버스에 옮길 수 있을지 그 관련한 기술들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그 CTO를 맡고 있긴 한데 처음에는 이제 생명과학부나 이런 좀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대에서 석사 박사를 이제 졸업을 하고 박사는 도망갔어요, 참. 네. 그리고 강의를 3D 그래픽스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저 메인으로 하는 일은 정보구조 설계라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UX 쪽에서도 많이 이제 쓰고 있고 프로그래밍 그 시스템을 만들 때 특히나 이제 굉장히 거대한 공장에서 쓸 법한 그런 레거시 시스템을 만들 때 명령 구조 같은 것들을 단순화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어이에서 CTO로 재직 중입니다. 메타버스 전반적인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서 메타버스에 어떤 플랫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미디어를 사용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내 얘기를 하시고 웹에도 이제 자료도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VR이나 AR 그리고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고 불리는 액터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솔 PD님하고 그 최수훈 감독님의 발표도 제가 혹시 저랑 이제 중첩되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다 봤고요. 그래서 겹치지 않는 내용 안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메타버스란 용어 쓰기 전에 소셜 VR 플랫폼이라고 했던 종류들이 많았었죠. 지금은 이제 아까 회원님이 그 말씀하신 페이스북의 호라이즌이라던가 기타 이제 다양한 버추얼 프로덕션 포함해서 여러분이 가상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예술가적인 컨텐츠들을 어떻게 어디서 보여줄 수 있는가에 관한 이제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 있는 것들을 아까 보셨을 거예요. 그 알려진 것만 해도 몇백 개인데 이래저래 사람들이 신규로 만들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3, 4천 개가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다 다룰 건 아니고 플랫폼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건들 수 없는 것들도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플랫폼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몇천 명이 들어오게 하려는 백엔드부터 그 전체 설계를 해야 되는 일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미 기 존재하는 나와 있는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던 것들은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퍼포머가 굉장히 화려한 무대, 그러니까 주로 이런 메타버스에서 뭔가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세계에서 할수 없는 되게 화려한 것들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그 플랫폼들이 많았어요. 포트나이트도 마찬가지고, 산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다른 것들도 거의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플랫폼들을 다 접하진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원님 발표에서 봤던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 들이시면 다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패 사례 같은 것들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영국 총리가 가상 공간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표를 하는 거였는데 그 중간에 접속이 끊기고 사람들이 날아가면서 실패를 했어요. 그 국가적인 망신을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보다도 저는 좀더 지적하고 싶은 건이 플랫폼의 형태 그리고 이 가상세계 형태에 관한 건데 실제 세계에 있는 카페에서의 모습, 컨퍼런스장에서의 미팅 테이블, 전시 부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것인데
가상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중력이나 이동 속도나 이런 거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갖고 있는 제약들을 그대로 옮겨가는 그 실수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왔을 때 한 번에 조망하기도 좀 더 어렵고 골목골목 숨어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것도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의 제약 같은 것들을 이해하기 전에 그러면은 실제 있는 공간이랑 똑같이 모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가상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다양한 퍼포먼스를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 접근하게 되는 것들은 그 공간에 대한 설계일 거예요. 흔히 써보신 3D 프로그램들, 3D 맥스나 블렌더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런 3D 콘텐츠를 제작하면 지금처럼 스케치를 하고 내가 어떤 주제에 맞춰서 씬 구성을 해서 카메라를 어떻게 위치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할 텐데 메타버스는 카메라가 정해진 게 아니라 들어온 사람이 보는 시선 자체가 카메라가 되는 거죠. 그 카메라는 하나가 아니로 들어온 사람 그 참여자 수에 따라 300개, 3000개의 카메라가 될 거고요. 그래서 공간 설계할 때 프레이밍을 미리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들어간 컨텐츠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아까 혜원 대표님이 대충 설명을 했지만 예, 임베딩한 컨텐츠라든가 이야기라든가 다양한 활동,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배운다든가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컨텐츠들이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따가 이제 잠깐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거기 직접 접속을 하게 할 텐데 저는 모질라 허브를 제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사실 제페토나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표현하거나 이래도 좋을 텐데 디바이스의 제약 그리고 아무리 간단한 플랫폼 서비스라 하더라도 맥도 되고 윈도우도 되고 모바일도 되는 그런 서비스라 하더라도 결국에 설치라는 과정을 걸치는데 그 설치라는 과정이 필요 없이 웹 주소만 접근하면은 누구든 들어와서 바로 보고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게릴라성 이벤트를 주최한다라고 했을 때 1시간 걸려서 다운받게 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런 장점들이 있는 웹 플랫폼에서의 모질라 허브에서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따가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직접 접속해서 그리고 패들릿에서 제가 요 지금 이 이미지에 있는 곳은 남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한 번씩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은 보통 VR 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려고 하면 유니티를 조금은 아셔야 되고 그리고 3D 프로그램도 좀 아셔야 되고 그런데 그 모질라 허브 같은 경우는 3D 공간 자체를 만드는 곳도 웹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스포크라는 곳이고요. 스포크.mozilla.com일 거예요. 거기 제가 여기 밑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되고 들어가시면은 텅 빈 공간도 있고 이미 약간 꾸며놓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형할 수 있게 해놓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셔서 벽도 세우고 의자도 놓고 하는 식으로 공간 자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D 제작 툴은 왼쪽에서 보는 그림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인터페이스로 해서 사실적으로 쉐이딩 같은 것들을 가급적이면 실제와 비슷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인스타에서나 볼 법한 옆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런 일러스트레이션 된 그림 이 공간 이런 그림의 공간감을 주는 것도 이제 블렌더에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런 툰 렌더는 예전부터 잘 되어 있었고요. 네, 이 링크도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블렌더에 들어가면 이런 툰 쉐이딩이라고 하죠. 색깔을 이 음영의 단계를 끊어서 우리는 실제 공간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밝고 어두운 게 넘어가는데. 밝은 거, 중간 밝기, 아주 어두운 곳 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고 외곽선을 추출해서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공간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채롭게 여러분들이 실사 배경으로 하면 웹에서 어떤 부족한 느낌 특히나 이제 그림자나 조명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굴절 같은 것들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심플한 로폴리 같은 이미지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저 MY3D라는 툴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용 편의성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시네마4D나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툴들이 따로 있을 텐데, 블렌더나.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이 가장 빨리 만들기에는, 제 경험으로는 수업 때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쯤에는 그 빌딩을 만드는 게 가능할 정도였었으니까,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재빨리 공간을 한번 연출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이제 제가 공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런 플랫폼들, 이제 혜원 대표님은 다양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의 이제 옴니버스, 엔비디아에서 내놓는 옴니버스라던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굉장히 극사실적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고 이런 플랫폼들이 향해 있는 지향점이 어디 쪽인가. 그래서 지금 썬댄스 영화제에서 사용했던 이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웹 XR,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소만 입력하면 설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메타버스였습니다. 여기서도 기존 아바타만 보여주는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 이제 동영상 여러분들의 웹캠을 켜서 자기 얼굴을 그 아바타 위에 붙이는 식으로 그 3D 공간에서 일어나는 줌 같은 효과를 보여준 적도 있었고요. 아예 8비트처럼 이렇게 내려간 게더타운이라던가 원더미. 이거는 여기 원더미는 잘 모르실 텐데 이 게더타운하고 원더미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웹XR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투자금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이쪽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메타버스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공간을 찾아가기 위해서 입체로 보고 컴퓨터의 GPU 자원을 소모해서 여러분의 노트북 배터리를 더 많이 잡아먹고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3D를 보여줘야 되나? 모이기 위해선 서로의 얼굴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매번 같은 장소에 똑같이 속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집합과 해산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한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쓰기 좋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에서 훨씬 더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서 투자를 받은 그 대표적인 두 사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화려한 기술, 엄청나게 사실적인 옆에 있는 지금 옴니버스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플랫폼이라던가 밑에 있는 에픽 게임즈에서 만든 그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를 통한 그 사람의 디자인.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이제 좀 저렴해졌을 때, 노트북에 지금 GPU 3080 같은 GPU 그래픽 카드를 10시간 이상 어댑터 꽂지 않고 쓸수 있을 때 가능한 일들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헤비하고 비싼 것들은 B2C보다는 B2B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성공한 것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 전에는 접근성 측면에서 이런 그 굉장히 사실적인 그래픽을 보여드리는 그 플랫폼들은 어떤 이제 막 여기 보면 그 VR을 쓰고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시력 자체가 굉장히 난시가 엄청 심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VR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으면 전부 다 흑백으로 전환해서 보여준다던가 그 시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 있다면 오브젝트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아니라 덩어리로 보여주면서 방향 전체 모션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여준다던가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에서 이런 뛰어난 기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아까 B2B도 마찬가지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효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고 원만하게 일을 더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런 3D보다는 아까처럼 게더타운 같은 실무에 조금 더 접근이 뛰어난 2D 플랫폼이 앞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다양하게 이제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할때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것들은 굉장히 앞서 있는 뭔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 경기에서 꼭 이렇게 뒤에 집단이 있는데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저 뒤에 있는 군중 집단을 펠로톤이라고 하고 저 군중을
그 떨쳐내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브레이크 어웨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어웨이는 언제 하냐? 내가 진짜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할때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집단으로 있으면 공기 저항, 자기가 들이는 힘의 70%만 사용하고 똑같은 속도를 낼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부터는 나는 앞서가겠다라고 하고 결승점 앞에서 찢어 나오는데 이 시기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거 정말 앞서 있으니까 사용자는 없지만 내가 제일 먼저 써볼까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거 좋다 하면서 따라오면 다행인데 고립되면은 저 사람들이 이제 버리는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기에서도 에이스들은 저 군중 안에 남겨놓고 세 번째, 네 번째 등급의 선수들을 저렇게 치고 나가게 해서 다른 선수들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가 기술을 이런저런 것들을 소개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에게 적합한 적정 기술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그러니까 유저들을 여러분들이 끌어오는 게 사실 기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솔루션, 이런 기술이 좋다라고 하고 그냥 강제적으로 끄집어내는 솔루션은 기업이 만들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터레이션, 즉 계속 관찰하고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의 완성은 고객이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기술들, 지금은 플랫폼에 관련해서 에셋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메타버스들이 지향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나올 때부터 이제 3D 공간, 특히나 육축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미디어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VR, AR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다른 곳에서 이미 많이 발표됐던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참고했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VR, AR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어놨어요. VR에서 더 중요한 건 V, 그러니까 버추얼이 더 중요하고 리얼리티는 오히려 좀 약한 편이고요. AR을 표현할 때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하잖아요. 증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또 그렇고 대부분의 VR, AR 사례들을 보면 이 방향들을 거꾸로 한 곳들이 많아요. VR에서 R을 강조한 곳들이 많고 AR에서 A를 강조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VR은 저걸 쓰는 순간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의 모든 것들이 차단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쓰는 순간 바깥의 세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통신사에서 주도했던 VR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실패했던 이유인 거죠. 그 5G 하면서 VR을 추진했을 때 통신사는 이동 통신사잖아요. 그렇죠? 이동을 하는 것들이 우선인데 현실 세계를 가장 차단하고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VR에다 돈을 쏟아부었죠. 그래서 KT하고 LG 쪽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2, 3년 동안 그 온갖 서비스를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거 쓰고 있는 것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VR을 갖고 계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나온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SKT가 나중에 이제 영민하게 퀘스트의 수입을 주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한 차단, 이것들이 사실 VR에서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R이 작고 V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설계할 때도 VR에서는 현실을 가장 벗어날 수 있게, 현실을 가장 있게 할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전, 아주 예전이죠. 1898년 VR의 시초인데, 저기 사람들이 매달려서 저 그네가 그 공중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네는 가만히 있고 방을 돌렸어요. 바깥에서 방을 빙글빙글 돌린 거고, 이런 촬영 기법은 인셉션에서도 활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거대한 원통에 들어가서 배우들이 그 안에서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디셉션이 가장, 그러니까 속이는 것들, 그게 가장 VR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바로 VR 기술이고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AR에서 R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AR에 대해서 가장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려놓은 거죠. 여러분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9 버전을 쓰면 그 미친 듯이 팝업이 뜰 거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조선일보 그
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장면과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기사를 보는 것보다 광고의 면수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AR의 미래에 대해서 그렸을 때 온갖 정보들이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이 많진 않아요. 이런 미래가 오고 눈앞에 그려진 그 디스플레이에서 손을 막 움직이고 이랬을 텐데 이런 비전을 기술자들이 기술 우선으로 풀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R을 얘기할 때 많이 보셨던 장면일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글라스를 들어서 바깥 창문을 보면 날씨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안 좋은 사례일까요?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휴대폰을 대고 어떤 창문을 딱 보고 이제 날씨 곧 비 올 것 같다라고 알려주는 게 이게 왜 안 좋냐면 여러분들이 저 구석탱이에 앉아 있을 때 창문으로 걸어가는 시간보다 그냥 휴대폰 열어서 날씨 보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중시하지 않고 정보를 그냥 어디 겹친다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굳이 필요 없는데 동화책 위에서 공룡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아동용 뭔가 서비스를 만든다던가 계속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나왔던 게 그 A에 너무 치중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얼리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B2B에서는 AR이 지금 많이 서비스가 죽어있지만 B2B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리얼리티를 어떻게 읽어내는가, 센싱하는가가 정말 그 연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고치려고 한다. 이쪽에 땅을 파내려고 한다. 여기는 수도관이 있으니까 뚫으면 안 된다.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우선인 거죠. 디스플레이를 겹쳐 보이는 것은 오히려 그 뒷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삼성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LG도 하고 다 하는데 애플에서 계속 VR, AR 쪽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힌트만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유원칩. 애플 스마트 태그 같은 기술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들이 사실은 AR을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이라는 거죠. 제가 이 이미지를 예로 드는 거는 AR로 만약에 AR 글라스가 해상도가 가로 20, 가로 20, 세로 15 엄청난 저해상도라고 AR이 글라스를 만들었을 때 지금 기술로 특히나 국내 기술 AR 글라스를 만든 사람은 이런 형편없는 글라스가 어디 있겠냐라고 하지만 내 열쇠가 어디 있는지 찾아줘라고 했을 때 아주 저해상도라도 저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알려주면은 그만큼 유용한 게 없겠죠. 그렇죠? 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픽셀이 두 개인 거죠. 좌우. 여러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미친 듯이 달리고 있을 때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정확한 타이밍이 알려준다면은 두 픽셀만으로도 충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리얼리티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뛰어나게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얼리티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이 AR에 더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내가 무용수의 움직임을 책상 위에서 보여주려고 한다. 휴대폰으로 책상을 딱 보고 내 책상에서 무용수가 3D로 볼륨메트릭 캡처한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다. 굉장히 미래 기술인 것 같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상 위에서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40인치 모니터에서 보는 게 무용수의 얼굴을 훨씬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AR을 어떤 서비스에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이 릴레이션십이 정말로 괜찮은 것인가? 그럼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룡 애니메이션을 휴대폰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했으면 내가 바닥을 비쳤을 때 이불을 동그랗게 말아서 동굴을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 휴대폰이 그 이불의 모양을 파악해서 구멍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공룡이 거기 기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도움이 되겠죠. 아이들이 동굴을 만들고 손으로 구멍을 만들어서 우물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캐릭터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그럴 때야말로 AR이 진정 빛을 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컨셉이지만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는 자료예요. 저는 이게 AR의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옆집에 괴물이 살고 있다. 내 랜턴은 옆집에 괴물을 찾을 수 있어라고 아이가 비추면 여동생이 찾아서 같이 뛰어다니는 이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이 AR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진취적인 기술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R, VR을 따로 봤지만 지금은 이제 AR, VR이 합쳐지는 증강현실을 품은 이제 가상현실, 반대의 단어도 이제 성립을 하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기술 쪽으로 가장 앞서 있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사례를 보면 실제 손을 어떻게 VR에서 인식을 할 건지, 가상의 컨트롤러를 움직이고 그 게임을 하고 있다가 실제 세계에서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떻게 그것들을 바로 전환을 할수 있을지, 남편이 케이크 먹고 있는 거를 훔쳐 볼수 있겠죠? 내가 가상의 공간에서 돌아다니더라도 친구 집으로 갑자기 텔레포테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친구가 VR을 쓰는 것만으로 그 방에 3D 스캐닝을 끝내서 바로 뛰어갈 수 있을지. VR을 쓰고 화상회의를 하는데 내 표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 감정적인 어떤 이모셔널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을지. 컴퓨터 사양이 충분히 쫓아오지 못해서 아니면 와이파이가 아주 느릴 때 저해상도로 전송하더라도 그 오큘러스 퀘스트 안에서 증폭을 정말 리얼하게 고해상도로 바꿔줄 수 있을지, 컴퓨터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고해상도로 렌더링 하는 게 아니라 시선이 움직임에 따라서 바라보는 곳만 고해상도로 그 처리를 하면서 시스템 자원을 줄일 수 있을지, 그런 연구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그 형태에 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전망대 같은 곳, 이런 실험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실제로 이제 확대할 수 있는 망원경을 하는 게 아니라 VR 글래스가 들어있고, 1870년대에 뭐 서울의 모습을 저걸 보면서 빙빙 둘러보면서 현재의 모습과 겹쳐서 볼수 있다든지, 오페라를 보고 있는데 오페라의 한 장면 말소리가 잘안 들린다든지, 저 배우가 말을 하고 있는 게 어떤 단어인지, 저 배우는 과거에 어떤 작품을 했었는지, 그래서 오페라 글래스처럼 간편하게 잠깐 붙였다가 떼는 거. VR의 지금 접근성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쓰기 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랑 한번 켜고 나서 완전히 그 현실 세계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거나 이런 그 전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들이 또 새로운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실제 세계에서 들이는 돈이 굉장히 비싼 이 영화 제작에서 가상으로 미리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라. 특히나 존윅 같은 경우에는 유리 뒤에서 막 부수고 때리고 이런 것들을 예행 연습을 여러 번할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상으로 해본다든지, VR을 실제 세계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케이스였는데 아우디 자동차에서 이제 실험한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서 자동차의 가속도 하고 그래픽하고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가상의 공간을 움직이고 있는 롤러코스터처럼 되게, 그래서 신호를 받아서 멈추면 가상의 세계도 멈추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가상의 물체에서 느끼는 힘,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테니스 라켓 같은 걸칠때 임팩트가 있는 순간 부채를 펼쳐서 피드백을 주게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VR, AR 그두 가지가 섞인 그것들을 이제 찾아봤고, 그럼 리얼리티, 정말 이런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정말 리얼하게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 공간에 필요한 기술들이 이미 많이 진보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들은 사람의 느낌이죠. 이 사람이 정말로 진짜인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나한테 와닿는가? 예전에 영화에서 보던 저런 홀로그램 같은 이미지 같은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래서 단순히 몸의 뼈대 형태를 잃는 형태에서부터 그 키넥트 같은 걸 썼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미디어 아트를 하셨던 분들은 키넥트를 엄청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직접 하지 않고 레이저 같은 걸 써가지고 3D 스캐닝을 해서, 아니면은 그 줄무늬 같은 것들을 쏘아가면서 3D 임팩트,
3D 그 형태를 어떤 식으로 옮겨오는지, 라이다 센서, 아주 비싼 라이다 센서부터 아이폰에 달려, 이건 제 손가락이고요. 아이폰 전면에 붙어 있는 라이다 센서를 써서 3D 데이터를 움직이는 것까지 한꺼번에 어떻게 옮겨올 수 있을지,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스캔한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의 모습을 구현을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들, 특히나 모든 기술들을 다 익혀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보다도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가지고 재료들을 남들한테 흔한 재료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완전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의 능력을 더 증폭할 수 있는 기술들이 서포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볼류메트리 캡처가 한때 유행을 했었죠. 인텔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볼류메트리 캡처 스테이지를 샘플로 보여준 적이 있고, 실패도 거대하게 했어요. 지금 인텔도 더 접었고, 볼류메트리 캡처를 하는 곳들이 대부분 접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집안에 살수 없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로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캡처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눈, 코, 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저해상도였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B2C에서 여러분들이 공연 같은 거볼때 모델 그리고 가수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읽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즐길 수 없으니까 무용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B2B 뭐 의료 쪽이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을 그냥 옮기는 건 여러분들이 기어 VR이나 아니면 아주 예전에 카드보드 이제 휴대폰 끼워 넣어서 보는 VR 같은 것들로 가능했을 텐데, 정말 메타버스에 있는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위에 쳐다보니까 윗면이 보이고 아래를 쳐다보니까 아래 모습이 보인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기존의 그 3축이 아니라 6축이란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미디어가 변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제가 그냥 그려놓은 건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땐 TV로 보는 거 충분했고, 가만히 앉아서 고개를 둘러보는 거는 카드보드나 스크린 X 같은 360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터로 충분했었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서 여기저기 둘러보려면 결국에는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6축 장비가 필요해지고, 거기에 필요한 에셋들 또한 이 앞에서의 TV에서의 비디오, 그 360에서의 그 영상,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3D, 그리고 4D까지 이르는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해진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가상의 캐릭터를 3D로 움직임 없이 해놓고 애니메이터들이 직접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로 읽어서 보여주는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된 거고, 이것도 저희가 이제 시간이 아주 길었으면 이것도 강연을 아예 한 시간 이상 할수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2년, 2, 3년 전에 영화에서나 쓸 법했던 그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기술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연장 쪽에서 이제 많이 쓰기 위해서 현재 모습은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공연을 하기 전에 이미 미리 레코딩을 하고, 그것들을 레코딩 된 것들을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연을 할때 가상의 캐릭터를 겹쳐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 주변에서 휴대폰도 그렇고 뭐 DSLR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실사 기반 데이터는 그럼 6축 콘텐츠로 활용이 불가능할까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갑자기 다른 사람 얼굴로 바꿔서 그걸 3D 데이터로 입력을 해야 된다던가, 그럼 이건 그냥 가상으로 제가 그냥 넣어놓은 이미지인데, 여러분들이 실사 촬영한 영상, 특히나 영상 베이스의 크리에이터다. 실사를 만든 걸 가지고 사실은 게임을 만든다고 쳐요. 3D로 만들었으면 되게 편했겠죠. 내가 이기면 3D 캐릭터 이기는 쪽으로 팔 각도를 꺾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영상으로 한건 여러분이 인터랙션을 만들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면 이 사진 하나만 가지고 팔이 각각 기울어졌을 때 180도 모든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이겨서 슬퍼하는 마동석의 얼굴이라든가 내가 져서 기뻐하는 마동석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바꿔치기해서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사진 한 장만으로 인터랙티브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날이 올 거고 그게 곧 2년 안에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진만으로 3D를 읽어내는 이런 기술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2020년인가 2019년쯤에 나온 그 논문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 엑스박스 컨트롤러 같은 것들로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것만 해도 의자가 나타나면 저렇게 앉고, 바위가 나타나면 손을 짚고 걸어 올라가고, 자기 앞에 방해물인 사람이 있으면 손으로 밀치고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마동석의 예를 들었지만 2D를 마음대로 다른 표정으로 바꿀 수 있고 더 나아가서 2D 사진 하나만 있지만 그걸 3D로 변환하는 그런 작업들도 이미 이제 기술들은 다 발표가 되었고요. 곧 여러분들로 손쉽게 쓸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런 그 샘플들은 웹페이지에서 특히나 페이스북 이런 걸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VR을 썼을 때 사람들이 육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2D 콘텐츠를 단면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글도 VR을 지금 잠깐 손놓은 듯하게 보이지만 현재 그 실사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상 공간에 옮겨 넣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앞선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서 캡처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공간에 넣더라도 그 공간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홈페이지 강의 자료는 어차피 공개가 될 거니까 여기 링크 들어가시면 여러 개 카메라를 가지고 한 장의 이미지로 입체를 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장면인데,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시면 구글의 프로젝트 스타라인이라고 화상 통화의 질적으로 앞선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면 그 사람의 좌우를 볼수 있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줌처럼 가볍게 쓸수 있는 프로젝트를 아마 내년 후반 공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단어를 잘못 넣는데 실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디지털 휴먼,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그 공간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들어서 상호작용은 할 텐데 만들어 놓은 서비스 안에 누군가 미리 존재해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 지어 놓은 오두막에 들어갔는데 거기 주인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NPC라고 하죠. 그 NPC들이 어떤 액팅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냥 웃고 화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앤서니 홉킨스가 웨스트월드에서 보여줬던 아주 짧은 순간인데 자기 앞에 짬밥이 안 되는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질책을 하자 표정만으로 그 여자를 압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주 짧은 순간에 너참 딱하다. 근데 나한텐 안될 걸. 나 사실 사이코야. 너 정도는 협박을 해서 목숨까지 위협을 할수 있지라는 것들을 3초에서 5초 안에 보여줍니다. 지금 아직 그 디지털 휴먼과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여기까지 오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뉴스 한 번씩 보셨다면 GPT-3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의 직전까지 와 있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완성되어 가는가에 따라서 그 여러분들의 메타버스 안에 어떤 캐릭터나 디지털 휴먼 그리고 가상의 공간에 대한 설계를 조금 더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5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